불멸의 전사 2. KT 로스터가 서서히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GS의 결승자가 MVP일지 이동현 선수가 MVP일지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MVP는 이동현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략이 저희가 보도 전략하면 저그 중에 이병열 하잖아요. 네.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좀 재밌는 경기 한 것 같아서 더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네. 만발의 정원에서 예전에 군단의 심장 때도 네. 재밌는 전략, 풍부한 네. 광물지대 위주의 네. 그런 것들을 보여줬는데 그런 걸 누가 보통 전략을 짜주나요? 아니요. 제가 원래 약간 좀 재밌는 경기 좋아해가지고 제가 원래 좀 제가 짜는 편이에요. 아니, 네. 근데 오늘은 정말 이동현 선수가 준비해온 그대로 간 것 같은데 네. 요게 서성민 선수의 어제 경기를 보면서 네. 좀 전략을 짜는 데 많은 도움이 됐나요? 일단 경기하기 전부터 이 빌드를 준비하긴 했는데 초반에 일꾼 서치 같은 거나 그런 것만 조금 보고 네. 좀 약간 신경 거슬리게만 조금 추가했던 것 같아요. 그 보통 이제 전진 멀티를 하게 되었을 때 사도 때문에 조금 막기 껄끄러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전혀 거기에 대한 부담은 없었나요? 연습해봤는데 딱히 전진 돼 있다 해서 크게 불편한 건 없더라고요. 그냥 똑같은 네. 것 같아서 그냥 네, 별 신경 안 썼어요. 네. 경기가 되게 짧게 끝나서 네. 되게 많은 것들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이동현 선수가 그 보통 전략을 짤 때 네. 김준호 선수전도 그렇고 네. 연습을 되게 많이 한다고 했었잖아요. 오늘은 네. 보통 몇 게임이나 했나요, 이 빌드를? 네. 근데 사실 솔직히 조금 과장했는데 100게임이 아니었어요? 네, 100게임 솔직히 반올림 한 거고 네. 이번에는 그래도 한 50판은 한 것 같아요. 50판 정도? 네. 승률이 괜찮았나 봐요? 아, 네, 맞아요. 이번에는 원래 저번 연습 때는 승률이 좀 안 좋았는데 이번에는 네. 연습 때도 승률이 좋아가지고 우리 팀 토스가 좀 제일 세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 네,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좀 연습 때 승률이 좋으니까 자신감 있었어요. 네, 이동현 선수 덕에 그 전태양, 김대엽, 주성욱을 제외하고 네. 좀 새로운 카드로서 엔트리에 자주 기용이 되고 있잖아요. 네. 좀 책임감이 생기지 않나요? 일단 계속 기용이 되는 건 이제 기회가 있는 거니까 일단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선수들도 되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다면 뭐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저도 잘할 거니까 네. 같이 잘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경쟁을 펼치는 거죠. 네. 네. KT가 2라운드 1승 2패였는데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네. 어떠한 팀과 플레이오프에 가서 한번 붙어보고 싶나요? 아직 2등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약간 진호한테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이번에 팀에 들어와서 잘 몰랐는데 네. 성주한테 약하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잡고 싶어요. 오히려 뭐 전태양, 주성욱, 김대엽 선수의 짐을 조금은 덜어주겠다. 네. 조성주만 잡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왠지 성욱이 형의 독주가 펼쳐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번외로 저그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이번 GSL 주성욱 대 전태양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네 주파고 신자여가지고 아 주성욱 선수의 신자였군요. 아니 연습 때 하면은 못 이기겠더라고요. 네. 진짜. 근데 종족절이 조금 다른데 상관없어요? 근데 저그전도 잘하는데 네. 듣기로 태프가 완전 토스가 더 세다고 하길래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해도 센데 밸런스까지 세면은 어떻게 이기지?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제가 곤란한 질문한 거 아니죠? 좀 일단 약간 태양이랑 사이가 멀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워낙 쿨한 선수니까 네, 팀 분위기도 좋고요. 네. 네, 이제 2라운드에 남은 경기 이만은 각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아직 경기 많이 남았고 그 다음에 2등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최대한 열심히 준비해서 이번 포시 때는 더 높이 올라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비상한 전략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동현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프로리그 2라운드 4주차 화요일의 경기에서는 MVP 치킨마루와 KT 로스터가 각각 1승씩을 챙겨갔습니다. 이번 주 스타트 리그 일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5시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전태양 선수와 주성욱 선수의 결승전이 펼쳐집니다. 데뷔 10년 만에 결승에 오른 전태양 선수와 6시즌 만에 우승에 도전하는 주성욱 선수 중 챔피언의 자리에 오를 선수는 누가 될지 많은 관람과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돌아오는 월요일에는 프로리그 2라운드 5주차 경기들이 펼쳐집니다. 삼성갤럭시와 SKT, KT 로스터와 MVP 치킨마루의 경기가 진행되고요. 화요일에는 CJ 엔투스와 진웨어 그리닝스 한 경기만 진행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월 2일은 이재선 선수의 데뷔 3주년, 5월 3일은 한재훈 선수의 생일이네요. 많은 축하 보내주세요.
네, 오늘 멋진 전략으로 또 이동영 선수가 수훈 선수에 선정됐습니다. 이동영 선수의 MVP 팀필 사인이 들어있는 티셔츠도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 경기 KT 롤스터가 3대0으로 승리했던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중계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의 고인규, 유대은 해설위원, 저는 최민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